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네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얘기, 열처녀의 비유.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은 성령의 문제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기름이 등잔에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기름을 채워 넣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기름은 항상 기름 파는 자들이 항상 뭐로 주는데 공짜로 값없이 주지만 그 값없이 주는 그 기름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격 심사를 자격을 조사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성령을 충분히 그 거저 주시는 그 성령을 마음껏 받은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는 항상 그 심판 노이로제에 걸려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이야. 벌써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아무런 성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미 나의 죄값을 지불 환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성령이 와야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심사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이 조건적인 사회에서의 심판과는 전혀 그 심판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것을 부디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나는 그 성령을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게 나의 결국 나의 운명은 내가 뭐예요? 선택한 결과로 나의 운명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처녀 비유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또 어떤 사람이 먼 나라 외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내가 멀리 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줄게. 그러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탈런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두 탈런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한 탈런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탈런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탈런트를 뭐요? 남겼어. 두 탈런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탈런트를 남겼어. 근데 이 한 탈런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그만해요. 그렇죠? 금을 감추어뒀다. 오랜 세월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탈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탈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탈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많은 것으로 맡겼어. 뭐 굉장한 재산을 그때부터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두 탈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쳐 주여 내가 두 탈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탈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에 이제 다섯 탈란트 남긴 종과 두 탈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한 탈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준 그대로 어떻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은, 예? 이 종은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점이 뭐예요? 돈 맡겨놓은 거 가지고 돈 잘 벌은 놈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돈 못 벌은 놈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 그 좀 이상하잖아요.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돈 잘 많이 벌은 놈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돈 맡겨놓고 돈 많이 번 놈만 좋아하고 못 버는 놈 뭐예요?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면 이거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 문제로 보지를 말아야 돼요. 어떤 무슨 문제로 봐야 될까? 예, 네. 믿음의 문제로 봐야 돼요. 자, 이게 왜 믿음의 문제냐? 이게 왜 믿음의 문제냐? 자, 이 셋째, 세 번째 종, 장사를 안 한 종은, 장사를 안 한 종은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생각했다고요? 네? 어떤 주인으로 생각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종이 장사를 안 한 이유가 그 세 번째 종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자, 첫째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아, 굳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지 않고 엄하다 이 말입니다. 엄하다. 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당신을 두려워했다. 자, 종들한테 돈을 맡기고 갔으니 이 주인은 굳은 엄한 사람이니까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는 얘긴데 돈을 잘 벌면 많이 벌었으면 좋아할 거고. 안 벌면 못 벌면 뭐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네, 망할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장사는 건 해봐야 알아. 그렇죠? 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한테 맡겨놓은 이 한 탈란트를 홀라당 어떻게? 날려버리면 장사를 잘못해서 날린다든가 속아서 날린다든가 하여튼 주인이 맡겨놓은 이 한 탈란트를 날리는 경우에는 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가만 놔두지를 않고 자기는 돈도 없는데 그거를 다 물어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내라. 라는 그런 주인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이 주인님이 무조건적 사랑에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몰랐다. 그거를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조건적 주인인지 무조건적 주인인지 그런데 주인이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님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주인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본전이라도 날리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큰 문제야. 이 금 한 탈란트가 여러분 이걸 종들이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그 주인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사랑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어떻게 숨겨놨어. 와, 누가 또 와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모든 그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세 번째 종이야말로 이 주인을 굉장히 뭐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반대일 거라, 그렇죠? 반대이기 때문에 장사를 용감하게 했어. 그 용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아, 우리 주인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성공하면 돈을 더 벌면 물론 좋겠지.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서 이 자본금 다섯 탈란트를 완전히 어떻게 날렸을 경우에도 나를 벌주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그런 믿음의 이슈야.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이 기름을 등잔에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인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주인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땅에 뭐예요? 파묻어 놓는 것이 상책이다. 자,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하다는 말.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두셨건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지를 않고 그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고 라는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벌면 더 좋고 못 벌어도 괜찮고 홀라당 뭐요? 날려도
이 하나님은, 이 주인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열심히 뛸 수 있고, 그래서 게을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주인을 두려워할 뿐, 주인의 그 사랑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땅에다 묻어놨으니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 없어. 자, 할 일 없고 이제 안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할 일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좋아? 안전빵이라서 좋아.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아주 전형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이야. 그저 자기의 뭐요? 안전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고 최고의 안전빵이 뭡니까? 나쁜 일만 안 하면 돼.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나는 나쁜 일 한 거 없어. 그럼 네가 좋은 일 한 거는 뭔데? 그럼 그거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깨달음을 성령의 역사로 얻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성경책도 부지런히 보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잘 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악하다, 악한 사람은 결국, 죄 지은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죄 지은 거 없다, 없는 것, 안전빵을 지키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이유는, 그 안전빵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지를 않는 그것이 악하다.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는 일 또는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에 충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다며?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어떻게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뭐요? 이자까지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며? 돈을 맡겨놓으면 꼭 뭐요? 이윤을 남기려는 분이다. 이렇게 봤거든. 그렇다면, 네가 내 그 오랜 시간 동안 허송세월 해서 이자는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결국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뭐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있는 자 받아서 풍족하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지.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뉴 스타트를 한다. 아, 여러분. 자, 건강식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다. 재밌게 한다. 믿음으로 한다. 내 유전자는 켜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 잘 켜져서 잘 나가는데, 야, 뉴 스타트 해가지고 병 난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네.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해. 네. 그러면 결국 나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선택, 믿고 선택함으로. 열심히 하기를 선택함으로 할 때 면역력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지만은 결국 나는 이 뉴스타트 이거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네. 이런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잘 뉴스타트 잘 해서 잘 나은 사람은 이렇게 잘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잘 하는 사람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들로부터 내가 더 확실하게 믿고 해야 되겠구나. 또 덕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요. 또 성령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다. 자, 여기에 자, 오른편은 양입니다. 그렇죠? 염소는 뭐예요? 왼편. 이제 이 양은 구원을 받은 사람, 뭐예요? 믿는 자야. 무엇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 받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아,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예요?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성령 없이 그 십자가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누가 진짜며 누가 가짜, 누가 양이며 누가 성령을 받아서 진짜 구원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등잔에 기름이 없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돼요. 알게 돼가지고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교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옥환 씨는 성령 받았는지 알겠어요? 됐어. 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그렇지, 맞아! 하고 내 마음에 뭐예요? 탁 와닿으면서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그동안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면서, 야, 내가 잠도 잘 잘 수 있고, 몸 컨디션도 뭐예요? 확실히 좋아질 수.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변화가 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돼요?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 줄을 몰라. 그게 뭔 줄 몰라. 그게 뭔 줄 몰라. 그게 뭔 줄 모르면, 이제, 또, 이제,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건 뭐예요?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뭐예요? 기쁘다. 이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아, 이게 그 말이야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자연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가 그동안 마누라한테 내던 신경질도 뭐예요? 이제는 잘 안 내게 되고, 그거는 우리 임 선생한테 물어보시오. 먹던 술도 이제는 전혀 땡기지가 않는 거야. 변해버렸어.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변화, 내 병이 낫듯이. 그런 놀라운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인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조건적인 사고가
야, 그거는 확실히 이기주의이며 그 자체가 뭐예요?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래, 나는 앞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살아갈 것이야. 예. 이제 이런 변화가 오면 그거는 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요. 자, 그래서 나는 옛날에 성경책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책이고 제일 뭐요? 뻥이 심한 책이라.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캐, 이놈의 책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성경이 바로 뭐요?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렇게 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로서 꽉, 거의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령을 내가 받는지 모르겠다. 성령을 받는 증거는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물어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받은 것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을 자기들도 안 받아봤으니까 알 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알아두라고. 그래서 자, 아,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주는 선물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손님 접대를 뭐야 하는 것이 이제는 즐거워지고, 옛날에는 손님만 온다 그러면 신경질 나고 하는 것이 다 변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예. 이야, 그래서 저도 초신자일 때, 막 교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 그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야. 예. 그래서 이제 동성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아, 그래서 막, 아,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집에서 성경 보던 거하고 달라. 성경은 뭐라 그랬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식당 가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니요. 외식이란, 성경, 우리 한국말 번역에 외식이란 말은 폼으로 이 말입니다.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폼 잡는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구에 서서, 길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만, 사람이 많으면. 막 소리쳐서 기도. 이건, 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폼 잡지 말라. 아시겠죠? 예? 아, 그 방언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예, 예. 하느니라, 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은 게 아니라. 응.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요?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니캉 내캉 1대1로 만났자. 근데 이제 요즘 교회에서 하는 통성 기도는 그 시편에 보면 뭐 소리 높여 기도할지어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를 인용해서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폼 잡지 말고 그저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갔다는 것도 남들이 모르도록 해라. 그리고 골방 안에서 소리도 내지 마라. 그래서 문을 뭐요? 닫아라. 이렇게 아주 은밀히 하자 우리.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자꾸 할 말이 없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저도 야 이거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주장하는 게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받아야만 그 제가 그 방언한다는 교인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방언하시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기분 째지게 좋대. 방언하대요. 부러워 죽겠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안 해. 교회 가면 다들 막 하는데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 다른 교인들은 방언도 받아가지고 다 하고 그게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뭐야? 사실 이 이상구라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를 갔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야.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라는 말밖에 안 해줘. 그래서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안수만 탁 하면 방언이 막 저절로 터진대요. 그래서 이제 염치에 불구하고 어느 날 수석 장로님 집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방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소문 들어보니까 이 수석 장로님은 한 20명을 쫙 앉혀놓고 기도 한번 하고 머리에 손만 탁탁 올리면 즉석에서 라라라 하고 터진다. 그러니까 내 하나쯤은 뭐예요?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방언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 식사까지 얻어먹고 이제 그럼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손을 아주 점잖하게 올리고, 하나님, 이 귀한 영혼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나중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진짜 이 머리통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막, 주야! 막 흔들. 새벽 2시까지 한다. 응. 아니, 나는 왜 방 안에 안 터지지, 이게? 응? 응? 응. 어, 야, 이거. 그런 게 뭐예요? 일종의 영적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게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게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이 이상구는 한심한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만약 터졌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예요? 얼얼얼얼 못 나와. 아, 내 성령 받았네. 이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도 몰라. 내가 무슨 성질, 까칠한 것도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랄랄랄랄 해.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터지니까, 기도를 더해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가지고, 김새서요. 이야.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 참.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또 뭐를 잘하냐면은, 환자들에게 안수를 하면 병이 적극 나아요. 근데 성령은 뭐 방언은 그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야, 저 병 낫는 거 저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 장로님이 안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래. 그건 내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대. 하나님하고 1대1로 붙어야 된대. 그래서 그럼 붙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밤 10시부터 이제 다 식구들 다 자고 혼자서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다 하나님 저기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와, 새벽 2시쯤 됐어. 눈앞에서 불이 팍! 번개처럼 하더니 몸이 촤악! 해요. 전기 스파크가 내린 것 같아요. 와, 하더니 갑자기 뭐예요? 유전자들이 팍! 켜지는지 기분이 황홀하게 짝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알겠어. 성령 왔다. 이제 나도 손대면 병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막 확신이 막 팍 드는 거예요. 자신있다. 그래서 이 믿음, 확신이라는 것은 이 영의 선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 가서 웬만한 거, 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나 탁 눕혀놓고 배에다가 손대고 기도하면, 배 아픈 게 쏙 없어진 거.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근데 이제 한 3일 그거 하고 난 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야, 성령이 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아는 거 없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응. 이야, 이게 나도 그 수석 장로님만큼. 그런데 내가 댕기는 그 교회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 수석 장로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막 수석 장로하고 이제 맞먹여도 되겠다. 어, 이제 이런 이상한 또 영적 뭐요 우월감이 또 생겨. 자, 그런 게 다 사단의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3, 4일 지나고서 욕심이 좀 더 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손을 얹어서, 난, 많은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병이 났는데, 아예 암은 자신이 없는 거야. 암. 아마 내가 의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암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의사기 때문에 암을 너무 무섭게 생각한 결과로 내가 이거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내가 또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 그러니까 막 한 5시간 기도했나가 막 하면서 또 막 온 몸이 막 하면서 와 이제 온 거야. 암도 문제 없어 이제 암도. 제가 그 길로 나갔으면 조용기 목사하고 막상 막했을 거예요. 네? 네. 자, 그 막 황홀해 죽겠어? 확신에 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그냥 그 응접실을 막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이제. 한밤중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막내둥이가 3살인가 그래서 자식이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놈이 그 당시에 그 어떻게 그런 게 밤에 자꾸 깨가지고 밤중에 새벽 1시, 2시, 3시에 깨가지고 밥을 달라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밥 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복회 가서. 그건 이제, 그럼 간단해. 흰 쌀밥을, 그때 뉴 스타트고 뭐 몰랐으니까 흰 쌀밥을 이제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어떻게 찢어가지고. 얼쑤만 발랑 들어 놓아가지고 먹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어가지고 그 뭐 한 3-40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두들겨서 그렇게 자고. 그래서 엄마가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요놈이 딱 나왔길래 요놈은 밤에 깨는 병을 고쳐야지.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여놓고 제가 이마에 손을 얹었어. 하나님, 요 놈 다시는 내일부터는 밤에 깨지 않도록 낫게 해주십시오. 탁, 아멘. 하는 순간 얘가 막 아!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막 머리통을 붙들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막 아프다고. 여기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러나, 아빠 때렸대. 그러니까 애 엄마도 아빠가 때릴 리가 없다는 걸 다 알아, 알지? 그런데 뭐 얘는 아빠가 때렸다는 거야. 그럼 왜 때려? 당신 진짜 때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애를 안고 갔어요. 와, 그러고 나니까 뭐, 그 황홀하던 게 싹 없어지고, 네. 어리둥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들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이 머리 딱 때리면 뭐예요? 넘어지잖아. 그건 그때. 그러니까, 탁, 내가 손을 탁 대고 기도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전기가 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꼬마 개가 전기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난 것 같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현상 같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성경 구절도 잘 모르는데, 아, 지금 이상한 힘이 와가지고, 지금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이래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뭘 몰라, 지금. 성경 설명하라 그러면 몰라.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 같아. 예. 그런데, 나는 자꾸 그 길로, 뭐요? 가고 싶어. 이야, 이게 지금 암도 날수 있는데, 이게 어디야? 그럼 뭐 금방 뭐요? 유명해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지금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다렸어. 아무 반응 없어. 또 한 번 더 했어. 세 번 해도 아무 반응 없어.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리지가 않는데 아마 내가 듣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안 되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야. 그렇죠. 와, 미국에 있는 이상구라는 의사가 나타나서 손만 대니까 뭐요? 암이 막 나왔고. 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있지요? 얼마나 폼 잡고 좋아. 돈 막 들어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막 2만 명, 3만 명 막 교회가 생길 거고, 뭐, 거창하죠?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차 타고 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낫도록 함께 해 주실까? 아, 내 마음에는 뭐예요? 그래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포기해야지. 그러고 가서 다 했어요. 안 돼.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성경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뉴 스타트를 알게 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뉴 스타트.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미국 목사 그 아메리칸 풋볼 예? 그 덩치 유명한 그 그 풋볼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목사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막 이 콩팥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중에 막 돌이 자꾸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콩팥 하나 떼낸 거야. 그런데 이쪽 콩팥에 또 생긴 거야 돌이.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이게 아니다. 병원사 아무리 치료해봐야 돌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로 오게 됐어. 그 이분이 댕기는 교회가 이것도 방언하는 교회야. 그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하루는 그래요. 닥터리, 당신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런 뉴스타트를 하고, 당신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내가 가슴이 뛴다. 유전자가 팍팍 켜진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의사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은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제가 성령이 뭐란 걸 잘 이제 알게 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깨닫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병원도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할 리가 없지 않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신 은혜지, 선물이지.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안 하냐.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교파예요. 그런 교파가 있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닥터리 방언 터지게 하려고 자기를 여기 보낸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야. 아이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이고, 안 받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녁 먹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진짜 방언을 못하네. 그런데 그 순간 내 입에서, 나 방언해!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소리가 툭 튀어나버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내가 방언한다고 말한 데 대한 이유가 줄줄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방언의 맨 처음에 방언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아주 이게 이야기가 방언적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이야. 사도행전 2장에 방언 처음 터지는 일이 뭐냐고 하면 그때 또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성령의 역사가 확 있으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 그때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성지 순례를 온 다른 이방 나라에 가 있던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이런 주변 국가에 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야. 이제 그럴 때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말은 갈릴리 사투리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말 갈릴리 사투리로 예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를 확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왔던 수천 명, 뭐 성경은 3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갈릴리 사투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갈릴리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들, 다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을 방언으로 설교했다. 그런데 그게 방언이 갈릴리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방언, 그럼 갈릴리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방언의 시작이야. 그럼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방언이란 게 딸랄라만 방언이 아니야. 방언이란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로 해도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마치 베드로가 자기들 말로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 진짜 방언이야. 네, 아시겠죠? 그거를 오순절 방언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방언은 절대로 딸랄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그리고 네가 나를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방언을 말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의과대학 출신인데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이 지금 이 지역에 많다. 다 모여서 지금 이제 내가 뉴스타트 얘기를 하면 우리 동창들은 의사 동창들은 내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게? 저 자식 저거 대낮부터 말이야 술 취했다 그랬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 갈릴리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의과대학 동창들한테 뉴스타트 얘기를 하면 미쳤나 그런다고. 근데 너는 알아들었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는 강의니까 너도 성령 받은 의사, 저 목사니까 알아들었지 않냐. 그리고 감동받았지 않냐. 그리고 네 병이 지금 좋아지고 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방언을 네가 생각하는 딸랄라만 방언이 아니다. 진짜 방언은 내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멕시코에서 막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막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그 오다가 사막에서 많이 죽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 이민국 요즘은 뭐 트럼프가 뭐 담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건너오고 싶어서 난리거든. 근데 이제 이민국한테 이제 들키면 이제 숨어야 돼.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로 멕시코 사람들이 숨어 들어온 거야. 설교 중에.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멕시코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걸 뭐요? 알아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은 그런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령 방언 얘기를 쭉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저는 오순절 성령과 고린도 성령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저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은 다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어떤 교회예요? 골치 아픈 교회예요. 가장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자꾸 그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방언을 교회에서 하려거든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해라. 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를 마라. 방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0마디 방언보다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5마디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방언 하려거든 집에서 혼자서 하든지 교회에서는 좀 그래서 교회에서는 통역을 할 수 있을 때 두세 명만 하고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구가 막 기도할 때 번쩍한 게 뭐게? 그거는 악령의 역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악령이 저를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 돈 버는 길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제가 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께 한다고 했지만 어거지 쓴 거야.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원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이때다 하고 황홀해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보다는 이 뉴 스타트 진리를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손 탁 한번 대 가지고 뭐 암 탁 낫게 하고 뭐 그런 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도 가르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삐까 번쩍한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뭐예요? 않는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런 분이다. 아세요? 빛과 번쩍의 속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나는 성령 받았는데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누구의 선택대로요? 그 인간의 선택대로. 그래서 저도 그 길로 나갔더라면 지금쯤 뭐예요? 뭐 잠시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겠죠. 그러면서 막 누구누구 또 나와라 자 하면 또 팍 쓰러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요 한때 유명하고 희한하게 다시 유행이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았냐 악령을 받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미 나는 양인 줄을 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령을 받고도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너는 염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안수해서 병을 몇십 명 고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습니까? 아 참 내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이쪽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만 검증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잘못 번역된 게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뭐요? 자들이요. 이거 틀린 번역입니다. 왜 틀렸을까? 복을 이미 뭐요? 받은 자들아. 왜? 믿음의 복, 성령의 복을 받아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른 말 여기 아마 여기는 여기는 보죠. 복을 뭐요? 받은 자들이라고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자 오라 컴 유 뭐요? Blessed of my father, 복받은 자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뭐요? Blessed,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아, 오라. 이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가짜 성령을 뭐요? 받은 사람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심판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 누가 열심히 봉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공로를 따지지 공로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요? 가서 도와줄 수 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가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폼 잡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처럼. 구원도 안 줘놓고
얘가 진짜 착해졌나 안 착해졌냐 조사해가지고 얘는 80점, 얘는 뭐요? 81점, 80점 이상이니까 붙여주고 얘는 78점 안 돼. 이런 것을 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남은 것은 내일 저녁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잡신들은, 이 거짓의 영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속여서 각자들이 속아놓고도 속은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모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데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